흔히 지나칠 수 있는 단어도 다시 보고 좀 더 쉽게 고치는 작업을 거치는 건데요. 우리가 일상에서 뭐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딱히 어렵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느리나 숫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제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체금 같은 단어를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연체금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. 느리나 숫자분들이 봤다, 줬다 같은 단어 발음을 좀 힘들어 하세요. 그래서 보았다, 주었다 라고 쓰는 편이고 또 쌍시옷 받침이 있다 보니까 발음하기를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보았다, 주었다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. 헷갈릴 수 있는 관용어구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뒤 1,500원을 기부하기로 결정. 현직 특수교사를 만나 최종 피드백을 받기로 했습니다. 특수학교에서도 좀 똑똑한 아이들은 신문 읽기나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신문이 구하기가 어려워요. 그 어린이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너무 수준이 아이들 수준이라 생활력이 맞지가 않아요. 고등학교 애들한테.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이제 가장 트렌디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꺼내서 제가 수업을 할 수 있겠죠. 꽤 긍정적인 반응. 어떤 점이 흥미로웠을까요? 일단은 그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흥미로웠던 거는 하차벨을 언제 누를까요? 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흥미로웠던 거예요. 아이들이 하차벨을 누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언제 눌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흥미 있었고 되게 좀 감동받았다고 생각해요. 네.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순 없던 글. 의영 씨는 3천 건의 뉴스를 쉬운 글로 바꿔서 무료로 배포하고 어려운 시사 용어를 쉽게 그림으로 설명.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쉬운 대선 공약집을 만들었죠. 또 발달장애인도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과 면접 요령까지. 정보가 필요했던 느린 학습자들에게 12,000여 권의 책을 기부했습니다.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또 다른 꿈을 꾸는 의영 씨. 저희의 독자들이 충분한 지불 의사가 생길 만큼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정당한 대가를 내고 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